따로 소개할 멤버는 경북 성주군 수류면 봉양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는 도로는 수련 고령 가는 방향입니다. 나는 봉양리로 진입하기 위해서 저는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4차선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간다. 비가 오고 하나. 마른 하늘에 비가 오네요. 그죠? 자, 봉양리 마을로 가려면은 4차선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자, 계속 뒷길 이제 합니다. 가해산 국립공원 바로 밑으로 이제 가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맑은 하늘에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몹시 덥기 때문에 비 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빈고령 국도변에서 우회전해서 계속 지금 직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물로 지금 도착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우리 매물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매물은 바로 우측편에 있는 나랑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편에 있는 벼 경작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봉양리에 있는 2차선 변에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참한 땅입니다. 지금 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땅 심을 맡아가지고 씨 풀었습니다.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벼입니다. 자, 이곳은 부지 면적이 603평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241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축사적이 눈에 거슬리긴 거슬립니다만은 어쨌든 인근에 지금 전원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가야산국립공원 바로 아래 있는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경치 좋고 물 좋고 살기 좋고 뭐 이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양은 동남향이고요. 매매 금액은 우리 형님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놨다는 거. 동네 형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팔아달라고 막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선후배가 많다 보니까 매물들이 저한테 많이 쏟아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요거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뒤쪽까지 길이가 약 96m 정도 되고요. 2차선 변에서 제일 볼록한 부분이 폭이 약 36m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8m 도로 약 60m 접해 있습니다. 전기는 옆에 이제 전봇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인입하면 되겠고, 지하수는 내가 뭐 파야 될 것 같아요. 광역 상수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안 되면 뭐 지하수 파든지 그래 해야 되겠죠. 그죠? 접근성도 좋고요. 2차선 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원주택도 짓고, 또 카페 이런 것도, 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의 땅인데 수요가 그만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 짓고 뭐 공장 뭐 이런 거 허가 다 납니다. 창고 이런 거 허가 다 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흐리지노. 비도 오싹 오기 직인데 날씨가. 자, 우리 땅은 지금 제가 만들 때는 저 논두렁 밑에 절로 해가지고 일급서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장화를 준비 못 해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겠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워서 긴 설명을 못 하겠다.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가겠습니다. 축사하고 거리가 멀어서 냄새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수류면 소재지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성주 읍내 한 15분 고령 없네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 계산하면 한 45분? 45분 하면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여기는 감나무도 심어놓고, 감나무 맞죠? 여기 감나무가 뭐고? 감나무가 아니고 참 저기, 모르겠다. 산수 익었기도 하고 뭐 그런데, 가로수가 그 희한한 나무겠네. 내가 못 알아보겠다. 자, 지금 약간 부정형의 토지지만은 평탄 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은 뭐 나중에 요 위에 땅만큼 도우면은 더 땅이 이뻐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땅은 이뻐요. 그죠? 그 축사가 또 거리 좀 멀리 있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륜문 봉양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또 제2종 걸린 생활시설 할 만한 부지,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식당 뭐 이런 것도 허가 나는 자리입니다. 커피 전문점. 근데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그 조용하게 이제 집 하나 짓고 공장할 사람들, 또 창고 짓고 또 물류창고 뭐 이런 걸 활용할 만한 그런 위치의 땅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요. 2차선 물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또 성주군 수륜문 봉양리 땅 소개를 마치고요. 또 저는 길을 떠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땅 좋다. I don't know.